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 한 서비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보 자유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제독님. 오랜만에 뵙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4.15 총선 예. 끝나고 처음이죠? 아, 처음입니다. 예. 저는 그동안 제주 4.3 사건 취재한다고 제주도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 4.3 사건 그거 뭐죠? 그거 왜 그러지? 그 제주 4.3 사건이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자유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애들이 공산 폭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경찰을 죽이고 경찰의 옷을 뺏어 가지고 경찰을 습격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쏴 죽이고 그러면서 경찰을 죽였다. 뭐. 그게 소탕 과정에서 이제 예. 좀 거기 직접 예. 지 없는 일반 양민이 이제 예. 좀 학살됐다. 뭐 예. 이걸 부풀려 가지고 예. 그분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막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우리가 치안이 안 좋으니까 밤에는 남로당 애들이 한라산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마을 산 중턱에 있는 마을 사람들 잡아가고 총으로 위협하고 야 뭐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러고 낮에는 또 경찰이 치안을 해보고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애매하게 그 희생을 당한 그런 제주 도민들이 물론 있습니다. 아, 있는데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산 폭동을 주동했던 사람들도 네. 거기에 묻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아직 뭐 생존자인데 또 거기에 묻혀 있는 걸로 처리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정리를 좀 제대로 정리를 하면은 그 당시에 진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명예 회복도 가능해지고 또 보상도 가능해지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공산 폭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까지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상을 해주자고 하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진압한 그 예. 군경만 예. 그냥 나쁜 놈이 되고 예예. 어? 그 다음에 그 폭동 일으킨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예. 뭐 하여튼 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이제 국가 폭력이다. 국가 폭력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렇게 자꾸 선동을 하는데, 그거는 앞전에 그거를 기본적인 그 데이터, 그 팩트를 다 왜곡시키고 잘라내버린 다음에 이제 무조건 경찰을 죽였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을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하는 뭐 그렇게 몰고 가는데 그건 아니고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니 목사님을 산처럼 무장을 생매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싹 빼버리고 뭐 경찰이 사람 죽였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소탕하는 그 과정에서 뭐 무고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피아식별이 안 되니까 좀 피해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처럼 뭐 경찰에 의한 국가 폭력이다 뭐 대한민국은 뭐 건국돼서는 안 되는 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그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도 온갖 거짓말, 거짓 선전 선동들이 날조가 막 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946년 10월 대구 폭동. 대구 폭동도 뭐 경찰이 뭐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그 뭐 또 시신 끌고 나와가지고 뭐 또 선전 선동하고. 그거하고, 48년에 제주 4.3 사건하고. 그 다음에 유순순 좀 반란 사건, 그런 거. 그거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자익 폭동이지, 뭐. 그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5.18 같은 경우도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실 건데, 그런 분들 말고도, 군인이 뭐 전라도 사람 다 죽이러 왔다 뭐 허위 사실 유포하고 저기 뭐 경상도 군인이 여성들 유방을 칼로 도려냈다 뭐 임산부를 배로 찔러 칼로 도려냈다 이런 허위 사실들 막 퍼뜨렸거든. 그러니까 이 4월 그 저기 1946년에 그 10월 대구 폭동 때도 그런 좌익 세력 남도당 세력들이 그런 선전 거짓말을 퍼뜨리고 했는데 그런 현상들이 제주 4.3 사건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에도 똑같이 있었고 1980년 5월 18일 그때도 광주에서 똑같은 유언비들이 퍼뜨려지고 이제 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야 이게 잘못됐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뒤에는 또 다른 그런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배후에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은 보상을 해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때 뭐 이거 뭐 피하식별도 안 되고 그냥 막 다 보상을 해주고 서울에 없었던 5.18 때 서울에 없었던 사람들도 보상이 되고
뭐, 그러고 지금 누가. 광주에 없었던 사람. 아, 광주에 없었던 사람도 이제 피해 보상을 하고. 이해찬 지금 그, 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같은 경우도 예. 자기가 왜 받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는 예. 서울에 있었는데. 예. 그래도 광주 민주화 뭐 유공자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유공자 그 명단도 공개가 안 돼. 아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명단이 공개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야, 그런 참.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지고 명예로 회복시켜드릴 분들은 명예 회복을 시켜드리고 보상을 피해 보상을 해드릴 분들은 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오늘인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예. 광주 재판 받으러 갔는데 예. 그것도 야다이고 뭐 그거 동상 그 저 왜 전두환 대통령 그 뭐 묶여가지고 꿀에 앉아가지고 예.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재판장 앞에다 그 저 갖다 놓고 말이죠. 예. 그게 그런 거 보면 참. 아니, 그러니까 인권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지금 언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두환 씨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전두환 씨 이래 이야기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죠. 아니, 인권, 그렇게 저 조국이 인권 그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저 포토라인도 없애버리고 하던 사람들이 왜 그 광주 그 문제만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유린을 하는가,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하는가, 살인자도 인권을 보호해주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국가 운수를 그렇게 모독하면. 그죠. 그리고. 저 3년 전에 왜 저 박근혜 대통령 그 나체 그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국회에다 전시하고. 예.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그 잔인하게 예. 그 개인의 그 어? 존엄을 예. 그렇게 저 짓밟을 수 있나 하는 예. 게 참 좀.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보니까. 인권 이야기하고 민주파리 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사람들 갇혀서 죽어나가고 고문당하고 하는 것들, 중국 공산당의 장기 매매, 홍콩의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가. 이게 위선적인 거. 위선적인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이게 법이 지금 법치가 무너진 게, 그, 광주까지 사람을, 그 나이가 90이 넘은 분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재판을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재판을 하면 되죠. 모든 사건이 명백하다고 한 사건 조서가 있으면 명백할 거 아닙니까?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서울에서 하나, 광주에서 하나 재판 결과가 똑같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그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을 갖다가 그 재판에 불러낼 것 같으면 서울에서 해야지. 광주까지 끌고 가는 건 그만큼 또 고통을 주고 이 모욕하고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전두환 대통령을 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저도 좀 좀 싫어해요. 예예. 그럼 뭐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 재판을 그 모욕적으로 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게 잔인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재판이에요. 결국은 뭐 정권이 그 연구할 예. 수는 없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뭐 또 2년 후면은 현직에서 물러나서 전직 예.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역시 사주를 해서 그거를 해야지. 자기도 대통령이면서도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감옥 속에 집어넣고 예. 또 오래전에 그 대통령 한 사람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예. 재판을 그렇게 진행하고 말이죠. 예. 참. 이거는 매우 이거는 반인륜적인 그 범죄 예.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을 갖다가 그렇게 잔인하게 예.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오늘 뭐 주제는 뭐 예, 예. 코로나 위기가 남북 새 협력의 기회다. 우리 저 청와대에서 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저 뭐냐면 예. 그 2년 전에 예, 예. 그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열렸잖아요. 예, 예. 김정은이하고 예. 뭐 문재인 대통령 그 판문점 쓰는 2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2주년인데 굉장히 이게 그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예. 지금 당연히 문재인 정권은 뭐 성공한 회담이라고 저 치부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그 사기친 거 아닙니까? 예. 그 비핵화 거대한 사기극이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평화가 다 왔다고 말이죠. 북한이 핵 1년 내에 그것도 저 김정은 위원장이 예. 핵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사실 저 판문점 선언부터 그 뒤로 뭐 이제 또 싱가포르 미국 예. 정상회담 이어지고 또또
또저9.19저평양또남북정상회담또하고말이죠. 그뒤또뭐있었죠?또하노이정상회담에서깨졌잖아요.그때부터이제지금막김정은이가이제이상한짓을많이했는데지금도죽었는지살았는지몰라. 김정은이죽었다는설도있고살았다는그죠.살아있다는설도있고뭐그런데하여튼그사기범이잖아요.예예.자기가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고우리문재인대통령이그렇게큰소리쳤단말이야.예.그런데정작본인은지금그저저핵무력완성을했다.예.핵무력완성을했다고예.공포를했지않습니까?예.그러니까핵을폐기하기는그냥더고도화되고더저늘렸단말이에요.예.근데미사일도더정밀화시키고예.그리고작년에13번을그탄도미사일발사를했지않습니까?예.올해들어서벌써그4.15그총선전날예.또미사일도발했죠.예.그거는그순항미사일.예.그다음에공군기까지그냥지대함아니저공대함미사일예.쏘고말이죠.예.그렇게했는데그올해들어서5번했거든요.그렇게예.도발계속하고어?미사일은미사일대로고도화되고예.핵은핵대로늘어나고예.어?그다음에뭐이런거풍계리뭐핵실험자이런거하는거는전부다그냥사기쇼로다다그죠그죠.그러니까이게핵무력완성이됐는데예.우리문재인정권이그렇게큰소리치면서국민들한테어?예.핵폐기하기를했다.뭐평화가다왔다.예.그다음에뭐미국가서트럼프대통령까지쏘기고말이죠.예.그랬는데오늘그거기에대한반성과책임,하,이거는그렇게했는데지금안타깝다.그책임감느낀다.이걸확실한핵폐기를위해서뭐어떤식으로노력을하겠다.뭐이런이야기보다오늘그수석보좌관회의했잖아요.청와대.문재인대통령이하는게웃기는거예요.거기에대한자기가책임이런걸한마디도없어.그럼뭘하냐면이거어뭐다저저김정은위원장과의신뢰를바탕으로평화경제를열어가겠다.어?그다음에판문점선언의실전속도를못낸거는예.국제적제약때문이다.이거완전난핑계되는거야.아.예?그러면서이거뭐저저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이라든가예.이거뭐오늘인가요?그저그저취임식을또했잖아요.예.그다음에뭐개성공단을다시열고말이죠.그다음에그금강산관가를재개하고뭐이런뭐희한한얘기만했는데예. 또비밀보장지대국제평화지대를또 예. 추진하고말이에요.그래서이사람이도대체이분들이말이야정신세계가도대체어떻게되는지나는모르겠어요.아,왜냐면확실한거는비핵화를위해서예.판문점선언을했는데예.완전히그냥아무것도남은게없다이말이야.예.비핵화실적이없어요.예.그런데잘했다고지금저그저저공시설을하고있지않습니까?예.이럴수가있어요,이게?예.그러니까이게저정신이없는거,국민들을상당히지금뭐무시하고있는데,이게지금뭐180석얻으니까뭐좋다고뭐범여권하면뭐190석넘어가니까좋다고하는데,이게이제는뭐전정권,뭐이명박박근혜정권의뭐책임을돌릴수가없는거고,지금부터코로나가지금완전히또확산이된다든지모든뭔가뭐경제실정이라든지이런것들은이제문재인정권의이제귀책사유가되겠죠.그런데그거를갖다가또이사람도거짓말하고거짓말하고다른사람핑계대고코로나때문에경제가망가지다거짓말하고또지금그러고있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그저재난지원금있잖아요.예.그걸뭐1인당100만원씩준다고그랬습니까?예.뭐주는뭐연락이없는데그신청해야된다면서그거?모르겠어요.하여튼그게그렇게돈을막뭐추경을이번에또3차추경을한다는모양인데.예.국가부채가예.문재인정권출범전에 35% 정도된거예요.그러니까예.40% 이상넘어가면굉장히이거저부채관리가안되는거야.예.지금오늘보도에의하면은그 44% 까지된대요. 43%. 그러니까문재인정권출범후에예.국가부채가한 10% 가까이늘어버린거야.그러니까이거난뒷감당을어떻게하려고그러는지모르겠어요.아니박근혜정권에서한70조뭐담배값올리고뭐담배세올리고뭐등등등등부동산뭐조사고등등해가지고한70조정도를곳간을이렇게채워가지고넘겨줬습니다.그러니까그런데그간단하게넘겨준걸가지고다쓰고그러니까사실은박근혜대통령이그담배값올리고뭐세금뭐이래저래올리고하면서이국민적지지를많이잃어버렸어요.그러면서이제그속된말로탄핵되는그런이여러가지그런뭐저기그런안좋은환경들로간거지.근데
그렇게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돈을 만들어가지고 70조를 넘겨줬는데, 그다 쓰고 지금 또뭐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 쓰고 또 여기저기 돈 땡겨 쓰고 했는데, 뭐 청년들 뭐 52종가 쓰고 뭐 계속 돈 나눠주고 있는데, 뭐 경제는 안 살아나고 하니까 이제 국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재미를 봤어. 예? 그게 아무래도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하잖아요. 예, 정이 약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선량한 국민이니까, 그게 또 그냥, 아이고, 이렇게 돈까지 주는데, 와, 참, 그리고 또 뭐, 대한세력이 뭐, 미래통합당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제대로 하지도 거기 못하는데. 찍어주는 마음은 안 생기고, 아이고, 그래, 돈도 주는데, 막, 네가 이렇게 해라. 찍어준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옛날에 그, 못 산다 시대 고무신 하나 고무신. 받아도 막, 표 찍어주고 한 시절이 지금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돈을 쓸수 있는 시기가 지금은 뭐 돼버렸는데. 돈을 주는데, 그것도 뭐 많은 이만한도 아니고 말이야. 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판문점 선언 오늘이 2주년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와, 뭐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어요? 나라가 다 망가져 버렸지. 그리고 지금 그, 요즘 군대 그 이상한 그 군기강 군기강 회의 그뭐 저어 사건이 많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 뭐 경계 뚫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어성그저저저 성폭행 폭행 뭐뭐 그다음에 뭐그저저저저 부하가 말해 여군 저 중대장을 갖다가 어 그거 저 성폭행하고 훈련장에서 그저 폭행하고 말이야. 하극상이죠. 그건 뭐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뭐 ADD 있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 그 퇴직하는 그그저 연구원들이 자료를 수십만 건씩 가져 나갔대요. 야, 그렇게 한국군의 기밀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렇게 그저 보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그 ADD 같으면은 그 국산 무기 체계 개발을 거기서 주로 하잖아요. 그럼 극비가 들어 있는데 그 문서를 수십만 건씩 그래도 수십 명이 가져간 것도 자체에서 통제가 안 되는, 난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중국이나 북한에 넘어갔겠지. 그게 이제 그 사기업체 취직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있는데, 그게 그 자료가 어떻게 하려면 참, 그 북한으로 안 넘어갔을까 싶거든요. 좀. 왜냐면 중국에다가 공장을 내고 자금을 이렇게 중국에 자금 받아가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하면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하여튼 그, 올 판문점 선언이 2주년인데, 보통 그 작년에 1주년 기념식에도 그걸, 저, 김정은이는 한마디 없었고요. 올해는 김정은이가 아주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태양절 날도 자기 아버지 생일날도 아니 제삿 날도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북한군 창군 기념일에도 안 나타나고, 이 결정적인 행사에 항상 나온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억측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뭔데. 살았다. 내가 보기에는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저는 뭐 미국이 몰래 납치해 가고 그냥 저기 저 데리고 가고 야 죽었다고 그냥 연막탄 터뜨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게 저 미국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충분히 나는 알고 있었지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고 드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정부에서요, 김정은이가 죽으면 북한 급변사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걸 그저 특별 그 뭐야 TF라도 구성해 가지고 북한이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역할을 이런 거 찾아 가지고 시나리오별로 쫙그 세워 가지고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 10몇 명이 지금 울산 시장 선거에 부정 개입한 걸로 지금 다 수사받고, 다 불구속 재판이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사받는다고 자기 아까름다 못하는 애들이 무슨 북한 급변 사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4.15 총선도, 자기 급변 사태 지금 준비하는 거지, 뭐. 그게 4.15 총선도 뭐 부정선거다 아니다 뭐 이런 게 특히 SNS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하는데, 그참 어지럽습니다. 저도 뭐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만일에 사실이면은 이 정권은 끝이죠. 예,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 이제 많은 분들이 뒤집어. 생각하세요. 야, 한번 네이버 드루킹 여론 조작도 했지.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도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전력이 있으니까, 그런 전력이. 전과가 있으니까 이 새끼들 또 했을 거야. 또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 이 국민한테 신뢰를 잃었는데 예. 이거는 뭐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런 불안과 해소, 불안감, 뭐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아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보니까 이거는 뭐 부정선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그 선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좋지가 아,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미래통합당에서 인가를 무슨 해야 입장 표명이라도 된다. 있어야 되잖아요. 아, 뭐 자기 당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그저 이거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런 그저 그 주장이 우리 통합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든가 알면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까 이거를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뭐 사전선거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없앤다든지, 없애겠다든가 뭐 이렇게 뭐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아무 게 없어요. 그리고 그죠? 무슨 비상대책위원장 뭐 김종인 어? 지금 뭐80 노인 아닙니까? 그리고 뇌물증까지 하고 어? 그럼 기회주의자잖아요. 당을 뭐 7번이나 바꿨다든가 뭐 그다음에 뭐 비례대표 의원도 5번이나 아니, 근데 했다는 문재인을 당선시킨 사람,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으면은, 문재인하고 한패거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되는 거야. 미래통합당은 저렇게 되면은 이제 영원히 이제 괴멸되는 거죠.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제시키고. 아이씨, 우리가 만들든가 참, 참, 답답합니다. 이 국민들은 뭐, 해야지. 저도 방송에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말은 다 표현 안 해도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하고 한심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아, 야, 씨, 진짜. 그게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예?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것도 없고, 어? 그 다음에 대한 정당에서 말이야. 제1야당부터 저렇게 그죠. 지리멸렬하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한 것 같이 저렇게 하고 있고 말이야. 이건 도대체 의회가 의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 심동구 재정관한테 의지하시면 될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한테 의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그거는 당에서, 국민들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의 하도 이게 뭐 보수, 자기 팬클럽에서 난리가 난거 아닙니까? 보수 세력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자기 팬클럽한테 팬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아, 이거는 뭐 이런 게뭐 부정선거라고 하시는데,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뭐, 그냥 뭐몇 개라도 까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이건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잠재우는 그런 차원에서, 뭐, 한번 팬서비스 차원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적으로 자꾸 국론이 갈라지고 하니까, 이 사전선거는, 이거는 없애고, 당일날 사전선거는 아주 이제 진짜로 극소수 필요한 사람만 하고, 부재자. 부재자 투표 정도는 사실이고, 왜냐면 고정 그거는 또, 그, 필요하니까. 군대라든가 이런 데는 또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최선을 또, 당일날 선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자. 안 그러면은 이게 너무 이게 계속 의기생이네. 국론이 분열되고 의혹이 생기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민주당도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싫다고 하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놈들이 봐라, 부정선거 하려고 지금 저지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 민의가 반영이 잘안될 수가 있다, 이런 논지로 해가지고 사전선거를 없애는 쪽으로, 뭐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져가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미래통합당이 좀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단디 좀 와서, 단디 좀. 아, 문디 자식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못된 거는 확실히 짚고 오늘 저 4.27 남 판문점선 이준진인데 이건 완전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실패 실패한 대로 인정을 하고 뭔가 새로운 그걸 돌파구로 열어가야 되거든. 남북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인정 안 하고 거짓말로 계속 속일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나갈지 몰라요. 완전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은 빨리 그 바로 잡기를 정말 진심으로 제가 당부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